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텔루라이드 금년 11월 국내 출시라는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동차 신문사인 카가이에서는 지난 2월 22일 텔루라이드가 2019년 11월에 국내 출시된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저는 먼저 이와 같은 뉴스에 선동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할 때 텔루라이드는 적어도 2019년에는 출시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는 판매를 시작했으니 미국에서 생산된 물량을 국내로 수입한다면 금년에 출시가 가능하겠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잔존하기 때문에 당장 금년에는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사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맹목적으로 믿을 만한 기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단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제조사는 특정 미디어에 단독 기사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정보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글을 읽어보면 단독 기사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처의 불명확성입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자동차 기사들의 공통성은 항상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인데요. 제조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는 이라는 주어로 문장이 이루어지지만 명확하지 못한 기사들은 업계에 따르면 이라는 불분명한 출처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기사의 출처는 익명을 요구한 기아차 딜러 대표라고 하였는데 결국 이 기사 또한 기아차 딜러 대표의 말만 듣고 해당 정보에 대한 명확성은 판단하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단독 기사가 아닙니다. 제조사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그러니까 2월 초에 열린 딜러 대표회의에서 일선 판매의 어려움을 전달했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생산 자체를 준비한 적이 없는 텔루라이드를 의견을 전달한 지 1년도 안 돼서 국내 생산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2019년 3분기에는 모하비 부분 변경 모델 출시를 준비 중이고 2020년 1월에는 소렌토 풀체인지 모델이 준비 중인데 굳이 텔루라이드를 리스크를 동반하면서까지 2019년 안에 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일선에서 문제된다고 해서 그 해결책이 텔루라이드 출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기사에서 텔루라이드는 화성 공장에서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였다는 것 자체가 기자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일부 기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정보, 특히 정보의 정확성이 없고 출처도 불분명하며 다방면으로 직접 정보를 확인한 것도 아니라 단순히 판매 딜러의 말만 듣고 작성한 이러한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11월에 판매된다고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만 생산을 준비해왔던 차량을 국내에서 해당 차급의 타사 차량의 모델이 반응이 의외로 좋아서 판매 딜러들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하려 한다면 단순히 생산한다라고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공급해야 할 물량과 공급협력사 확보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1년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